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 자, 서기 645년에 당태종 이세민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침공한단 말이야. 이때 이 안지성에서 당나라의 대군을 막아낸 유명한 사람이 있어. 야, 두더지. 예. 이때 막아낸 성주 이름이 뭐야? 조인성. 뭔 소리야? 아, 제가 영화에서 봤어요, 막는 거. 그건 영화고, 임마. 아, 맞네. 광자, 누구야? 양만춘입니다. 정답. 아, 역시 광자 똑똑해. 아우, 아까워. 내가 그만 하려고 했는데. 아. 야, 당을 고조 이연이 당나라를 세운 후에 이세민이 당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로서 현무문의 변을 통해서 자기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이 패권을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당태종이 된 후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이 비록 우리나라 이 고구려 침공에는 실패했지만 정관의 치가 꼬셨던 당 현종이 이 개원의 치란 말이야. 저 태평성대를 이뤘던 사람이야. 야, 뭐하노? 하면서 몰래 먹으면 선생님들 절대 안 걸려. 걸린디. 맛있냐? 응! 어, 되게! 따라 나와. 요동반도의 대부분의 성이 무너졌는데, 이 안지성만이 이 양만춘 성주의 활약을 유권하게 버틸 수 있었다. 야,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이, 편해. 아이, 알았어. 형. 야! 수업 시간에 방락해 먹는 게 개꿀이야.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면 아무도 몰라. 자, 오늘 며칠이지? 9일이요. 9일이면 9번 두더지요. 9번 두더지야? 야, 두더지. 응. 여기서 양만춘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지? 이 당시에 고구려의 실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 연개소문 아니야, 연개소문. 지루해. 응? 야, 너 미쳤냐? 너 따뜻을 왜 먹어? 나 니처럼 멍청하게 절대 안 먹는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무도 모르게 계획적으로 먹어야지. 야, 그게 뭔데? 응? 따뜻에다가 마시멜로 넣은 거다. 와, 야, 너 완전 천재인데? 대박! 야, 몰래 먹을 수 있는 나만의 꿀팁이지. 야, 너 이거 하나 더 있냐? 또? 야, 야, 내가 먹는다. 예스! 아, 맛있겠다. 야, 이건 진짜 딱꿀이다. 이 당시에 연재송과 양만춘의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어. 얼마나 안타까운데. 야, 뭐 먹냐? 아이고, 수업시간에 한 입에 먹으면 안 걸리잖아. 한 입에 먹어야지. 야, 그래, 한 입에? 내놔 있어. 이만 먹으라고 내놔 있어. 잘 먹을게. 와, 뭐하노? 야! 아우, 좀 적당해라, 적당해.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후에 유언으로 뭐라 그랬냐?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 그랬어. 아,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아, 그래. 똥 마렵다고 화장실 가능해? 초코파이 몰래 먹어야겠다. 쌤! 왜? 저 지금 빨리 화장실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은 왜? 어우, 갑자기 초코파이가 마려워서. 나와. 아우! 아, 어떻게 과자를 먹지? 아, 어떻게 하지? 아, 그래! 광자한테 선생님 어그로를 끌게 한 후 그때 과자를 먹어야겠다. 야, 광자! 응? 너 빨리 선생님한테 질문해. 갑자기 뭔지? 빨리 질문해, 아무거나! 알 것
짱이다. 선생님, 얘가 질문할 거 있대요. 어, 광자 질문해. 선생님. 왜? 수업 시간에 과자 먹어도 됩니까? 두더지 나와. 아우, 진짜 싫어. 이게 죽을라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덕분에 우리가 이 우리나라 어순에도 안 맞는 이 중국어 한자를 안 써도 되고 우리말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한글! 한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아이셔 먹어야지. 아이셔. 야! 뭐 먹어? 아이셔 새로 넣은 거. 지 혼자 먹으려고 씨. 내놔. 진짜 싫어? 어우 야! 야! 나 이거 슈퍼 레몬 맛인가 봐. 어우! 제일 신 거 제일 신 거. 시간에. 야 두더지, 네. 너 또 뭐 먹었지? 안 먹었어. 먹었잖아. 안 먹었어. 야 아예 봐. 먹었네. 야, 뭐야 이거? 아 사실 아이셔 먹었어요 선생님. 야 이 자식 수업 시간에 그만 먹으러 했어 안 했어? 아이 자식 진짜. 이거 왠지 말 진짜 안 되네. 야 황자, 너도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아이셔 먹었지? 왜 울어 그럼?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야 박수. 역시 우리 강자 수업 시간에 과자 절대 안 먹고 수업에 집중하고 대단하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이때 창제하시는 거야.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한글을 누구랑 같이 창제하지? 집현전. 그렇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드셔. 그래서 이 3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1446년에 뭘 하시지? 반포하셨 거예요. 그렇지. 한글 반포를 이때 하신단 말이야. 아, 광자 공부자의 수업 집중하라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1440년 창제하셔서 46년에 반포를 하셨다. 알겠지? 네. 오케이. 야, 니들은 맨날 수업시간에 과자 먹을 생각이나 하고, 어? 정신 상태가 썩었어. 야, 이제부터 집중하고,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제대로 적어. 알았어? 네. 에휴. 애들 필기하는 동안 나 몰래 치즈 스틱 먹어야지. 야 징징아, 응, 너 뭐 만드는 거야? 몰래 먹는 꿀팁 준비물 만들고 있지. 아, 과자 몰래 먹는 꿀팁에 나오는 준비물? 그럼! 징징이가 다 만들어준 거네. 내가 다 만들었지. 이거는 한천가루로 만든 젤리풀. 아니,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어봐. 우와. 야, 이건 뭐야? 이거 한천가루로 만든 생연필. 빼빼로. 직접 다 만들었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야, 신기하다. 봐봐. 맛있더라, 아까 먹어보니까. 우와. 야, 그럼 이거 만드는 영상은 어디에 올려? 징징이의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 징징이도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이고 있어요. 글씨방에서 징징이 모습을 또 보고 싶은데 없어서 아쉬운 사람들은 징징이 채널 오시면 징징이의 다양한 모습과 징징이를 많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징징. 여러분, 글씨방 징징이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놀러와 주세요. 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해주는 거 아니야? 너 뭔 거냐? 나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얼굴에다가 붙여주세요. 좋아요. 아, 그 좋아요. 부탁드려요.